작가 서희연입니다. 네, 조선시대의 생육신으로 알려져 있는 김시습이 금오산에서 7년간 칩거하면서 이제 금오신화를 쓰게 되는데요. 저는 이제 금오신화를 금오산에서 한 6년째 되던 해부터 썼다라는 상상을 발휘해서 그 김시습과 이제 현이라는 제자가 같이 금오신화를 써내려가는 집필 과정을 제가 그리고 있습니다. 또 제가 사극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한국 음악 톤에 맞는 좋은 작곡가님 만나서 이제 음악을 개발하고 싶고요. 17년도에 다른 스토리 데뷔 사업을 한번 했었어요. 이제 그때 겪었던 저의 시행착오 같은 것을 이번에는 잘 하지 않고 더 성공적으로 작품을 하나 개발하는 그런 과정을 겪고 싶습니다.